자, 4강 시작합니다. 자, 28페이지. 03번. 이거는 요약집 9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유상승계취득은 과세표준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5억에 취득했다. 그럼 5억이 과세표준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 부대비용이에요. 간접비용. 취득과 관련된 거. 그러면 더하면은 전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자, 세 번째 칸. 이 프린트를 연구하세요. 처음 볼 때는 찾는 그 자체가 힘들어. 결국 이해가 정리되어야 된다. 핵심 포인트예요, 이번 시험에. 자, 세 번째 과세표준. 자, 왼쪽. 자,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이다. 자, 유상은 사실상 취득 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셋 중에 하나로 취득 원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죠? 그럼 취득 당시 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을 신고하죠? 연부 금액은 매회 신고하고, 계약금도 포함하고, 그래서 유상은 실제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2번, 상속은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나머지 4번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5번, 6번은 간접비용이죠? 중개보수, 할부연부이자, 6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그래서 6번,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건설할 때 자금 이자는 법인 취득만 포함합니다. 5번은 똑같아. 그래도 5번, 6번 지문이 나오면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은 회계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5번, 6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별 4개.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액은 취득에 필요하죠. 더하기 포함, 매각차손 포함. 그럼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갔잖아. 부가가치세는 10% 환급받으니까 돌려받은 제외. 그리고 전기가스 보상 성격은 취득과 관련이 없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제외합니다. 그래서 별 4개는 개인 법인 취득 구분을 안 한다. 그러나 5번, 6번은 개인 취득은 제외, 법인 취득만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박스. 자, 계약 내용 얼마입니까? 5억 원.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 5억이잖아. 자, 여기에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자, 그럼 필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점,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죠. 첫 번째,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 계약서를 썼죠. 그럼 여기에다가 채무 인수액 1천을 더합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매각 차손도 더합니다. 100만 원더 하잖아. 그럼 과세표준은 5억 얼마가 된다? 1100.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대신 변제한 금액 약정, 즉 채무를 인수했잖아. 개인 법인 관계없이 포함한다. 매각 차손도 개인 법인 관계없이 포함한다. 5번. 그러나
중개보수가 나오면 제외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취득했잖아요. 중개보수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아까 5번, 6번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요약집은 99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에 과표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전기가스는 포함되지 않죠?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나왔다. 건설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구분해야 됩니다. 법인이 그럼 포함하죠. 개인이 그러면 제외합니다. 그 다음 연부이자도 법인은 포함합니다.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취득에 필요하잖아. 용역비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포함. 그 다음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해 취득에 필요한 거 조건 부담액 또 하나 뭐가 있어? 채무인수액 약 정, 취득에 필요한 거. 답은 1번. 그러나 2번, 3번은 조심해야 돼요. 개인은 제외, 법인 취득만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0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도 똑같아요. 99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직접 비용이죠? 포함될 수 있는 거. 근데 과로가 중요하죠. 누가 취득한 거야? 개인이. 항상 돈 주고 사야 돼요. 유상. 개인이 취득한 거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자, 박스. 기역.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갔다. 기역. 그럼 뭐가 취득가액이에요?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할인액은 제외. X. 자, 나왔다. 건설자금 이자. 개정법이에요. 개인이 취득했으니까 제외지. 연불. 연부입니다. 역시 개인 제외합니다. 연부, 할부, 이자 연체료. 니은, 디귿. 필수예요. 개인 취득은 제외. 장부 능력이 없으니까, 회계 장부 능력이 없으니까, 제외, 법인만 포함. 자, 리을, 약정했잖아. 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채무인수에. 5. 개인, 법인 구분 없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만약에 이 문제가 법인이라면, 답이 바뀌겠죠? 정답 없어. 법인이라면 니은, 디귿, 리을로 바뀌죠. 법인 측이라면 기역은 할인액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제외. 법인이 취득했다면 니은, 디귿, 리을.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이므로 리을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이 해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1번, 2번, 7번. 해설에 1번, 2번, 7번은 뭐다? 법인 취득만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를 한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7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은 뭐다? 시가표준액.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시가표준액. 요약집은, 기본서는 96쪽을 참고하고, 시가표준액.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기초. 자, 1페이지. 세 번째 칸. 자, 2번. 상속받으면 시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랬죠? 세 번째 칸.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이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란 용어를 쓰죠? 자, 그럼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업이 되죠? 자, 기억.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다. 그럼 시가표준액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 되면 개별 공시지가 5. 맞네. 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누가 만들어? 어쩌고저쩌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지자체장이 산정 결정한 가액. 절대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국장이 결정한 가액. 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자,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어찌고저찌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준에 따라 누가 산정 결정한다? 국장이 산정 결정한다. 무조건 오답.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이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절대 결정한 가액. 산정한 가액은 국장하면 큰일 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 그럼 취득세 세율은 세 가지로 나누죠? 표준이 되는 세율. 50% 가감할 수 있고, 두 번째,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럼 뭐가 돼야 두 가지가 된다? 표준세율. 항상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표준세율 아닙니까? 자, 32쪽 07번. 자, 표준세율은 기본서 101쪽. 자,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왼쪽. 자, 네 번째 칸 표준세율. 특례세율은 1번, 2번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중과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할 때 괄호.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럼 첫 번째 표준세율은 탄력세율 50%입니다. 그럼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다섯 가지 또 나왔어요.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이렇게 다섯 가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하죠? 그럼 박스 나왔네. 유상, 취득세 4%. 농지는 3%. 근데 옆에 뭐야? 등은 등록면허세는 2%입니다. 유상일 때. 왜? 2% 납부한 거. 그럼 취득 등록면허세는 2%빼큰 녀석에 4에서 2 빼니까 2%. 그래서 유상 취득세 농지는 3%, 외에는 4%예요. 그러나 등록면허세 물어볼 때는 큰 녀석에 1을 빼야 됩니다. 2%. 상속. 농지는 2.3, 외에는 2.8.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에 1을 빼. 0.8. 반드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표준세율 헷갈리면 안 돼요.
증여는 비영리사업자 2.8,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3.5,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1을 빼 1.5, 원시는 2.8이, 등록면허세는 1을 빼니까 8, 공유, 합유, 총유는 2.3. 근데 주택유상거래. 주택유상거래는 과거의 법하고 관련이 없죠. 계속 법이 바뀌어 왔잖아요. 그럼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로 갑니다. 가운데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소유권, 등록면허세 소유권 표준세율이라고요. 네 가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큰 녀석에 1을 뺀다.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7번. 자, 원시 몇 프로? 2.8. 시험은 고급스럽게 천문비로 나옵니다. 2.8%니까 28 맞네. 상속 농지는 몇 프로? 2.3. 그러니까 23 맞네. 3번 농지 외 2.8. 그럼 28. 자, 매매 유상이죠? 자, 농지야 외야. 외니까 뭐다? 4%죠. 30 틀렸죠? 40이죠. 합유, 총유, 공유. 032, 032, 2.3, 23.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 2.3%예요, 23.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4번. 매매, 유상, 교환도 유상, 4%죠. 자, 8번.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 포인트가 교환입니다. 원인이, 교환은 유상이죠? 원인을 먼저 봐라. 그럼 교환은 유상, 뭐를 교환해서? 농지, 그러니까 3%죠. 3%?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교환이 포인트예요, 유상. 농지니까 3%. 자, 그래서 밑에 표준세율 나와 있어. 해설, 교환 매매는 유상, 농지는 3%, 외는 4%. 그러나 1세대 1주택이에요. 다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 박스.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하면은 1에서 3%가 나옵니다. 가운데는 뭐다? 반올림에서 1에서 3%. 딱 얼마가 2%입니까? 7억 5천이? 7억 5천이 딱 2%예요. 7억 5천. 그러니까 7억 5천보다 적게 적으면 유리하고, 7억 5천보다 많이 적으면 개정점보다 불리합니다. 1에서 3%. 그래도 9억 초과는 3%, 1주택자. 자, 9번. 자, 요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네. 1번. 원인이 상속, 주택이 아니죠? 건물도 아니네. 몇 프로? 2.8. 농지라고 나오면 2.3이고. 자, 2번이 포인트가 뭐다? 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 기부는 증여입니다. 그럼 증여는 뭐를 쓴다? 비영리사업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사업자입니다. 그럼 비영리사업자는 2번 몇 프로? 2.8. 그 다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원시. 그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원시 취득은 몇 프로? 2.8. 자, 드디어 4번 나왔다. 유상거래 얼마? 6억 원. 그럼 6억 이하는 1주택자죠?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 6억까지는 1%. 1세대 1주택 1%입니다. 자, 5번은 유상.
농지는 몇 프로? 3%? 그럼 가장 높은 거는 5번이네. 그럼 가장 낮은 세율은, 가장 적은 경우는 답이 4번으로 바뀌겠죠? 높은 거, 답이 5번이네요. 자, 그다음 10번. 자, 10번도 뭐를 보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을 모두 골라라. 박스. 항상 원인을 먼저 봐라. 상속. 농지. 2.3. 23 맞네. 니은. 공유, 합유, 총유. 표준 세율이죠? 032, 032. 2.3%, 23. 자, 원시. 28 맞네. 그리고 리을. 상속의 무상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씁니다. 2.8%, 28.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상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는 반드시 알아야 돼? 한쪽만 과세하는 흑내 세율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으로 들어가네요. 11번. 그래서 요약집은 108페이지를 참고해야 돼요. 자,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합산하면 안 돼요. 산출한 세. 그래서 우리는 특례 세율은 두 가지가 있다. 표준 세율에서 2%를 빼고, 즉, 취득을 빼고, 옛날에 뭐만 과세하는 거야? 등록세만. 왜?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이건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하는 거지. 몇 프로만? 2%만. 시험은 2%라고 안 나오죠. 중과 기준 세율. 이거는 뭐다? 등기 안 하는 거. 이렇게. 왜 이거는 2%를 빼?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죠. 그럼 이거는 6개. 그럼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 2%만 내는 거잖아.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자, 1페이지 왼쪽. 특례세율 1, 1, 2가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 뺀다. 왜 빼? 납부한 거니까. 빼고 등기만 하는 겁니다. 몇개 있어? 6개. 환매 등기. 등기만 하라. 상속, 공유, 이전, 이혼, 재산, 임목. 그래서 환상적으로 공유를 분할하러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 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뺍니다. 자, 그 다음 2%만 적용하는 거. 괴수. 간주취득이죠? 그리고 무덤.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거는 2%만, 등기 안 하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자, 30, 사쪽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별딱 붙이세요, 하나. 자, 뺀다. 옳게 묶인 것, 박스, 기역, 환매등기, 매도자, 매수자는 2%를 빼고 등기만 하라. 5. 니은.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만 냅니다. 1년을 초과하는 거.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죠. 2%.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X. 그 다음 디귿. 이혼 재산 분할. 2% 빼는 거죠.
오. 그다음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초과하냐, 단순 분할, 공유물이 분할. 왜 여기 나왔어?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한 거. 그럼 등기할 때는 2% 빼고 5. 그래서 11번의 답은 니은 빼고 정답이 5번이네요. 5번입니다. 자, 그다음 12번도 똑같잖아요. 2% 빼는 거. 자, 상속. 어떨 때 2% 빼?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2% 뺍니다. 공유물의 분할,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5대 5, 등기만 하는 거죠? 자, 3번도 나왔다. 이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재산분할 2% 빼고, 근데 여기서 개수는 조심해야 돼.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닌데, 가치가 증가된 거는 2%만 냅니다. 그러나 면적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닌데 2%. 면적 증가는 2.8로 갑니다. 증축, 원시 취득으로 본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로 봐서 281로 가요. 그럼 면적 증가는 가액이 증가되지,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증가되지 않았다. 그럼 5번은 가액 증가죠? 2%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가액 증가는 2%가 아니라 원시 취득, 중축, 표준 세율로 갑니다. 그럼 12번의 답은 5번이네. 그리고 특례 세율. 해설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법인의 합병 X해요. 3번 이게 법이 바뀌었어. 법인의 합병 법이 개정법이에요. 법인의 합병은 표준세율로 바뀌었어요. 특례세율에서 이렇게. 자, 법인을 합병하면 주주나 피합병 법인은 주식이란 대가를 받아. 그래서 법인이 합병되면 주식을 교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주고 합병하므로 이번 연도는 법인의 합병은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을 많이 과세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은 X하고 표준세율, 그럼 6개밖에 없어. 앞 글자 한번 따볼까요? 환상, 상속도, 가나 이런 경우만 2% 뺍니다. 이렇게 쭉 나와 6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그러면 큰일 나야.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임목. 자, 오른쪽 중과기준세율 2%만 하는 거. 자, 1번, 2번, 3번, 3번을 무슨 취득이라 그래? 간주취득 2%. 1번은 주의하자. 면적 증가는 제외합니다. 원시취득으로 가고.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 이런 거. 8번, 9번. 그래서 무덤도 2%. 1년 초과하는 것도 2%. 등기 안 하는 거. 반드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36페이지. 자, 13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거는 요약집 109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중과기준세율만 딱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 간주취득. 1년 초과 임시건축물, 무덤. 2%. 자, 박스, 개수, 면적 증가. X, 표준세율로 갑니다. 2.8. 그 다음, 증가한 가액 2%, 5. 그 다음, 과점주주 2%, 5. 상속, 농지라고 나오면 표준세율입니다. 농지니까 몇 프로? 2.3%. 그럼 2%짜리는 니은 디귿.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요. 자, 그 다음은 뭘로 갔나?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중과세율. 자, 칠판 한번 봐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네 배를 더합니다. 그럼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네 배라고요. 그럼 결국 네 배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자,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봐주실래요? 자, 1페이지. 자, 중과세율 나와 있네. 3번. 왼쪽이 제목이에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4배를 더한다.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100분의 400.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를 더한다. 그래서 8%는 몇 배다?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 이것도 이번에 알아야 돼요. 필수. 자,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개가 있었죠? 5개가 있어. 5개. 별, 골, 고고고. 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근데 별장 폐지. 자, 별장은 폐지됐어요. 왜? 별장도 주택이죠? 어쩌다 보면 휴양, 피서, 유락. 그럼 별장 주택이잖아. 그럼 별장은 왜 폐지대가 됐다? 그럼 별장은 폐지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항상. 표준세율. 이렇게. 별장이 왜 없어졌어요? 요즘은 부동산 가치가 뛰었죠? 뛰었잖아. 생활 수준이 높아졌죠? 그럼 특정인만 별장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시골 가서 2, 3억짜리 별장 수없이 많죠? 특정 일반인도 취득하더라. 그래서 일반인에게 중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제 환경에 따라 없어졌어요. 그네 가지밖에 없어. 별,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네 가지밖에 없어요. 별장은 중과세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폐지, 표준세율로 갑니다.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과밀억제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과밀억제권. 자,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서라거나, 과밀억제권에서 법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라 이거는 2배입니다. 제목만 알면 돼요. 사치성은 4배를 더하라. 별장 빼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2배입니다. 2배. 그럼 2배는 몇 프로야? 4%. 항상 두 배는 뭐예요? 두 배.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니까 4%. 제목만 알자. 자, 문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14페이지, 14번. 자, 요약집은 112쪽이네요. 자, 문제. 중과 기준 세율 2%예요. 1000분의 20.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사치를 물어보죠? 100분의 400은 4배다. 그리고 법정 요건이 충족했다. 별장 X. 폐지됐어요. 그 다음 골프장 O. 고급 주택 O. 고급 오락장 O. 4배. 그러나 과밀억제권은 2배짜리입니다. 개정법으로 풀에 2배. 그러니까 답이 4개가 아니라 3개네요. 13번의 답은 3번이다. 자, 이 별장은 4배로 중과한다. 큰일 나요. 개정, 법, 폐지. 그래서 4개가 아니라 3개. 그리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점은 2배입니다. 2배. 자, 이렇게 해서 세율,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별 표시하고, 그리고 이론을 정리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한 줄짜리, 한 줄짜리, 아직 한 장짜리 보시고, 안 되면은 핵심 정리 프린터가 있죠. 세목별로 핵심 정리가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기본서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한 장이 돼야 세법이 된다. 여기서 이제 12문제가 나온다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론을 정리한다는 거는 결국 한 장이다. 우리가 한 장짜리 지금 두 번째 나갔어요. 항상 이렇게 순서가 있어. 몰아서 공부하면 힘들죠. 차근차근 확실하게 천천히 준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면서. 자, 수고하세요.